주스 한 그릇을 비워내자 지원 씨가 뭔가를 준비하는데요. 이거는 진통제나 마찬 진통제예요. 진통제 이게 이제 발 다리를 못 움직이고 오랫동안 있으면은 아파서 이 근육들이 막 아프거든요. 그래서 이건 이제 아픈 거 잊어버리라고 그렇게 이제 먹는 거예요. 이제 요거는 아침, 점심, 저녁 하루에 세 번 들어가요. 그래서 이걸 안 먹으면은 통증이 와서 아파서 안 돼요. 매일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약입니다. 하지만 이 또한 삼키지 못하는 탓에 가루만 빼내서 음식에 섞어주는데요. 아내를 위한 일이라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는 지원 씨. 4년 전 아내가 쓰러지던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. 3년 7개월이가 이렇게 됐어요. 처음에 넘어졌을 적에 막 이대로 그냥 갑자기 이렇게 가버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정말로 내가 막 이렇게 목숨이라도 붙여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거든요. 병원에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. 목숨만 붙여달라고. 그때 당시 다 기억나세요? 기억이 안 나세요? 잘 안 나. 그 초기에는 병원에 있었던 기억을 잘 못하세요. 하루아침에 뒤바뀌어버린 일상.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뿐입니다. 미안해. 미안해? 어? 미안해. 내일 잠도 못 자요. 밤에다. 몇 번이 있다니까. 잠이 안 편해. 괜찮아. 근데 나는 내 마음이 안 그래. 아니, 괜찮아. 마음이 안 좋으세요? 내 마음이 안 그래. 이럴 땐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는 묘약이 있죠. 사랑해. 응? 이제 먹을 거 다 먹었다. 이제 아들 봐야 된다. 텔레비 보고 놀아.